안녕 여러분, 마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끔 보여드릴 때마다 언니 히피펌 스타일링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히피펌 고데기 방법을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제가 숱이 진짜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히피펌 일일이 다 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뒤에는 여러분들도 아무리 숱이 많으신 분들이더라도 곰손이시더라도 다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쉬운 히피펌 스타일링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숱이 많은 머리인데도 어떻게 10분 만에 히피펌 스타일링을 할수 있을지 방법 바로 보러 가실게요. 저의 지금 머리만 말리고 온 저의 생머리고요. 이제 준비물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쿠션 브러쉬가 필요한데요. 요거는 아무 쿠션 브러쉬나 써줘도 될것 같은데 요거 지금 제가 껴놓은 거는 다이소에서 브러쉬 가이드 있죠? 그 브러쉬 가이드를 쫙 펼쳐가지고 눌러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걸 쓰다가 얘만 이렇게 싹 뜯어내가지고 버리면 여기에 머리카락이랑 먼지 같은 게다 따라서 버려질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위생적으로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 브러쉬랑 집게핀, 저처럼 숱이 많은 머리는 이런 악어 모양 집게핀을 사용해주시면 훨씬 편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다나 트리플 플로우 물결 고데기. 제가 쓰고 있는 이 사이즈는 32mm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28mm? 32mm? 40mm? 뭐 이런 식으로 펌의 굵기에 따라서 좀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어요. 요거는 한 중간 정도 사이즈. 그리고 마지막 작업을 해줄 다이슨 판 고데기입니다. 이렇게 준비물 소개는 끝났고요. 제가 항상 머리를 할때 하는 게 있죠. 처음에 머리를 반으로 양옆으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저는 머리 뒤쪽부터 작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를 앞 뒤로도 나눠줍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앞쪽 머리는 이렇게 돌돌돌돌 한 방향으로 꼬아주면 얘가 조금 단단하게 뭉쳐요. 요거를 정수리 쪽으로 탁 올려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악어 모양 집게핀으로 쓱 꽂아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머리부터 작업을 하는데요. 굵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글자글한지 굵은지는 이 제품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머리숱을 적게 잡을수록 좀더 찝히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컬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모양이 지금 이렇게 한쪽은 동그랗게, 한쪽은 내려가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딱 넣어서 찝었을 때이 모양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손에 처음에는 안 익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을 켜놓지 않고 먼저 이렇게 찝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히피펌이나 이런 물결 웨이브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시작하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바깥쪽으로 들어가면 좀 부해 보일 수가 있어서 안쪽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요게 디자인 자체가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잡기 편하게 이렇게 익숙하게 잡아주시면 그냥 안쪽 시작 부분부터 안쪽 컬로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잡지 않는 이상. 한번 연습을 해놨으니까 이걸 예열을 시키고, 저는 180도로 작업을 하거든요. 가끔 빨리 해야 될 때는 200도로 작업하기도 해요. 그리고 쿠션 브러쉬로 이렇게 잘 빗어줍니다. 이 빗질을 안 하고 하게 될 경우에 마지막 마무리가 고르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틈새를 벌어주고 손바닥을 이렇게 앞에 대고 바람을 불어보면 이게 어느 정도 뜨거워지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양옆, 그리고 앞뒤로 나눈 머리. 이 뒤쪽 부분부터 하는데요. 이것도 한 번에 잡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저는 두 번으로 또 앞뒤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뒤쪽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머리 묶음을 곱게 잡아가지고 이 고데기를 그대로 끼워줍니다. 그대로 끼워서 처음부터 꾹 눌러줘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고 끝에 있는 부분을 살짝 잡아주면 조금 더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고정을 살짝 시켜주시고 이대로 그냥 쫙 잡고서 떼버리면 이 자국이 굉장히 어색하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고서 진짜 미세한 손목의 스냅을 사용해서 살짝살짝 이렇게 풀어서 찝어주십니다. 그리고 떼주면 조금 더 웨이브가 자연스러워졌을 거예요. 이렇게 꺾인 부분이 보이시죠? 그 밑부분으로 바로 넣어서 이렇게 또 슥슥슥슥 한 0.5cm 정도씩만 살짝씩 움직여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눌러주시고 떼면 하나, 두 개. 언덕이 생겼죠? 그리고 그 밑쪽으로 또 이렇게 찝어서 두두두두두. 많이 움직일 필요는 없고 살포시 살포시 눌러주시면서 반동을 살짝 주시는 게 좋아요. 위쪽으로. 그러면 이 위쪽과 아래쪽의 컬이 약간 다른 게 보이시죠? 위쪽은 좀더 부드럽고 아래쪽은 딱딱하게 끊긴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까지 살짝 풀어줄게요. 살포시 올려주면서 짠!
이렇게 해주고 이 앞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뿌리 쪽 살짝 떨어져서부터 꾹 눌러주고 살짝씩 반동을 줘가면서 살포시 반동을 줘가면서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 생기고 있죠? 또 밑부분에 살포시 반동을 줘가면서 제가 머리숱이 꽤나 많은데 이게 한 번에 잡을 때 양을 좀 많이 넣을 수가 있어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끝에 있는 부분까지도 놓치지 말고 짠! 이 위에 있는 머리를 내려가지고 얘도 두 갈래로 나눠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이 광대 라인부터 이렇게 찝찝해줄게요. 거울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입 안에 머리카락이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꼭 확인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또 내려서 한번 확인해주시고 이렇게 입을 살짝살짝씩 벌려서 위아래로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찝히지 않고 똑같이 이 광대 라인서부터 찝고 다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찝고 그리고 이게 살짝 이 상태로 굳어지면은 조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풀어놓고 옆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쿠션 브러쉬로 한번 쓱쓱 빗어주시면 얘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컬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 머리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앞뒤로 나누시고 돌돌돌돌 해서 머리 위로 착! 핀으로 꽂아주시고 뒷머리도 앞쪽, 뒤쪽. 여기도 이렇게 넣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입꼬리 부분을 살짝 눌러주시고 왔다 갔다 떼고 자국이 시작하는 자리에서부터 다시 머리카락을 가운데다가 제대로 끼우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작하는 부분에 다시 머리카락을 제대로 끼우고 옆에서 왔다 갔다 요렇게 이쪽 머리도 꽂고 시작부터 눌러주시고 왔다 갔다 머리카락 제대로 넣어주시고 왔다 갔다 짠 요렇게 앞쪽도 마저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윗부분 시작할 때는 아까 시작했던 것처럼 똑같은 라인에 꼬불거리는 이 볼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렇게 해주고 이쪽도 빗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더워. 자 요렇게 양옆을 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제가 말을 하면서 해서 그렇지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이렇게 숱 많은 머리도 이렇게 뚝딱 히피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 얘는 꺼주시고 앞머리랑 디테일 같은 거는 이제 다이슨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앞머리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해줄게요. 사실 히피펌에는 앞머리가 없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하지만 이렇게 앞머리가 살짝 꼬불꼬불 거리는 느낌으로 있어도 귀엽거든요. 그래서 이 끝에 있는 부분을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디테일을 살짝 잡아줄게요. 이런 느낌. 이 뿌리 쪽에도 살짝씩만 잡아서 위에 뿌리를 이렇게 동글려서 넘겨주세요. 뿌리를 반대 옆 방향으로 쓱 돌려서 이렇게 약간 봉긋하게 올라간 게 착 달라붙어 있는 것보다 히피펌이랑 잘 어울리죠? 윗부분 라인만 이렇게 반대쪽으로 쓱 꺾어서 힘을 살짝 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 윗부분에 왔다 갔다 판고데기로 잡아주는 컬 있잖아요. 그 느낌을 좀 더 주시면 몇 가닥만 이렇게 주셔도 좀 더 자연스러운 히피펌이 될 수 있거든요. 왔다 갔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물결을 그럼 일률적으로 착 되어 있는 쪽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펌을 실제로 했을 것 같은 그런 히피펌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고 모레모 컬링 에센스 발라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줄게요. 히피펌은 자연스러운 게 무기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가닥가닥 살짝씩 뭉쳐주는 느낌으로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컨텐츠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